네, 안녕하십니까. 김박사입니다. 네, 오늘은 대전에 와서 여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예, 왔습니다. 여기에 이제 대표님들 만나러 미팅하러 왔다가 오전에는 계속 영월에 있다 보니까 운동을 또 못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예, 근처에 약간 좀 이게 무슨 스콜 현상 같은데 뭐 계속 비도 오고 멈췄다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대표님들이랑 같이 좀 걸으면서 예,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한번 같이 가보시죠.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비탑 근처에서 약간 미디어 파사드 형식의 어떤 뭐 그런 LED나 빛을 이렇게 조형해 가지고 하는 쇼도 좀 하고요. 지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정보문화 여기 산업진흥원부터 한비탑 있는 데까지 예, 좀 걸으면서 또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만간 여기가 아주 대전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. 예, 대전 신세계백화점. 예,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예, 나름대로 내부에 공사도 좀 하고 예, 그러고 왔습니다. 예,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은 아니어서 별로 예, 사람은 없지만 예, 나름대로 안에는 계속 공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보게 되면 형상 자체는 꼭 그 코엑스 건물의 어떤 모양 같긴 한데 예, 뭔가 좀 여기에 핫한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한번 다시 밑에부터 이렇게 보시면 야,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왔을 때는 예, 대전 엑스포 그걸로 왔었었는데 야,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. 외국 나와 있는 거 같네.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기도 엄청 많이 네, 오겠죠. 여기는 스튜디오 큐브라고 해서 네, 여기 아마 촬영도 하고 예, 뭐 꽤나 많은 스튜디오가 있어서 영화도 찍고 예,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안은 들여다볼 순 없지만 아까 대표님들한테 얘기 듣다 보니까 수중 촬영하는 곳도 있다라고 그랬죠. 네, 저 건너편에. 네. 수중 촬영하는 데도 있고요. 네. 또 여기 특수 촬영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촬영 많이 오더라고요. 네. 나중에 여기가 그냥 어떤 문화적인 거에 완전 메카가 될 것 같아요, 대전이. 그죠? 그렇죠. 여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. 건너편에 또 과학관 있잖아요. 맞아요. 과학관도 있고. 네. 옛날에 진짜 모르겠지만 약간의 세대 차이가 나긴 모르겠지만 꿈돌이 동산 이전에 엑스포로 그냥 놀러 오고 막 그랬었는데 네. 이제는 신세계가 되겠죠.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세계가 될 것 같네요. 네. 진리지. 네? 진리야 바나나 우유. 그죠. 이거 선정 같은데? 네, 지금까지 문화산업진흥원 근처로 이렇게 한 바퀴 예, 돌면서 운동도 하고 대표님들이랑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습니다. 예,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네,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마무리했고요. 예, 뭐 오늘 예, 대전에서 대표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면서 예, 잘 운동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그냥 뭐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
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엑스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삼촌이 이쪽에 기자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구경도 좀 했었던 것 같고, 또 그런 작은 추억도 있고, 저도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, 지금 뭐 대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예, 알고 있습니다. 또 여기 뭐 신세계 백화점이랑 마찬가지로 예전에 꿈돌이 동산 있던 곳이 지금 예, 문화나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, 그런 것들이 많이 종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나중에 또 이렇게 대전 오시면 예, 문화산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근처 구경도 오시고 예, 신세계 백화점도 조만간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,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. 안녕.